2015년 5월 9일 화창한 봄날에 경순대왕 제137주년 춘계 능양대제 사진을 영상화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량포리 지금은 전방에서 신라김씨 연합대종원에서 주최하고 신라김씨는 계보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번갈아서 각 파에서 제를 주관하는데요. 이번에는 언양김씨 서울 종친회가 주관한 능양대제입니다. 경순왕은 제위 927년부터 935년에 마쳤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나라를 고려 태조에게 바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은 김씨, 이름은 구이며 은성왕의 후손이고 할아버지는 의흥대왕으로 추봉된 관 혹은 이며 아버지는 신흥대왕으로 추봉된 효종 혹은 할아버지라는 설도 있음이고 어머니는 헌강왕의 딸인 개아태후입니다. 왕비는 축방부인 박씨이며 큰아들은 마이태자이고 막내아들은 범공입니다. 고려에 항복한 뒤에 왕건의 장녀 낭랑공주와 다시 결혼하였다. 출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참고했습니다.